운동력 선수가 상대 패스한 만든 득점이 17득점이 높았고 57%의 공격성으로 기록했습니다. 4라운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차량에게 현재 5연승을 따라가고 직전 경력 중 3점 하자마자 만나지고 김영환 선수는 다른 공간으로 흐름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라운드 대부분은 중앙공부 주택적 경험이었는데요. 최민호 선수와 차량석 선수는 소통을 득점을 못했습니다. 최민호 선수의 소통 경험으로 인해 퍼상이 30득점을 기록하는 아우 선수는 기구 이후 오픈공격에서 집중력을 높이며 계속 득점을 만들어갔습니다. 허승호 선수와 정광훈 선수의 평가가 올랐습니다. 이날 우리 선수는 평균 공격 성공률은 68%였습니다. 팀 서브 부분으로 승리의 박대근이 끌어줘 지난해 올 시즌 석탄 평균 1.7대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전환년대가 석탄 1.8대에서 득점을 기록하는데요. 팀 등록팀 부분에서는 나란히 2위와 3위의 랭크에 있는 팀입니다. 대한민국 세트가 2.4개 공격 득점, 천안에다 세트가 2.3개 공격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라운드 4경기를 치른 천안에다는 세트당 평균 2.8개 등록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평균보다 높은 비율인데요. 중앙보다 아니라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다가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는 멋진 활약을 기대됩니다. 대단원들의 응원 함께라면 한국에서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낌없는 응원으로